네, 저는 신풍제약을 볼 때마다 네, 이정국 대표님 떠오릅니다. 워낙 그 신뢰하는 기업이고 그렇죠? 네, 최근에 또 보면 그 특징이 코로나 관련한 주 진단 키트, 뭐 모더나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상승세 보이고 있던데요. 신풍제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순환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쪽을 좀 집중을 했었었는데, 진단키트 쪽이 지금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 또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하나둘씩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연초에 50% 마이너스 난 종목이 정말 수두룩할 정도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이 떨어졌는데, 신풍제약 오남은 다시 선정한 이유는 코로나가 지금 4차 대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 중에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피라맥스를 가지고 있는 신풍제약도 부각을 한번 받을 수가 있겠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신풍제약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재료가 나온다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 이어서 2호 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고, 성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또 7월로 약간 미뤄지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곤 했지만, 또 종근당 녹십자가 유력하게 거론이 됐지만 약간 종근당은 좀 꺾인 부분이 있고, 녹십자는 최근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웅제약은 뚜렷한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고, 일양약품은 임상 실패를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외에 또 신풍제약, 부강약품, 뭐 동아약품, 녹십자 웰빙,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쪽에서 이제 개발 성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매출액의 20%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 개발 관련해서 필리핀 임상 환자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임상은 이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이 최근 대상자 모집은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인데, 임상 이상 시험에 대한 이런 부분 결과 전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현재 분위기상으로 제약바이오도 반등을 같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강하게 반등을 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가속도가 약간 붙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7월 중으로 임상 이상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신 같은 경우가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8월부터는 임상 3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환자 모집 완료가 4월에서 3월로 지금 앞당겨진 만큼 치료제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어서, 또 건강식품 시장도 진출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치료제에 대한 이런 승인에 대한 목표로 신풍제약이 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본다면 관련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마침 또 이제 간밤 미국 또 증시 상황 속에 보면 그 백신 관련해서 존슨앤존슨 그 백신 같은 경우에 또 중단을 했잖아요. 근데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때와 마찬가지로 그 혈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이 증시에서 이런 종목들을 볼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 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사실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확실하게 이그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맞는다고 코로나가 딱 끝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현재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백신 보급률도 낮고, 또 우리가 당분간 이런 이슈가 당장 끝나고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승인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재료의 소멸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 전만 하더라도 신풍제약이 다시 한번 또 치고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보통 통상적으로 좀안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바닥에서 70% 반등을 하는 경우는 좀 매우 희박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전에 또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러면 현재 구간을 완벽하게 이탈을 하려면은 뭔가 피라맥스가 확실히 뭐 임상에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신풍제약이 증명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21선이 좀 가까워지는 구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재료가 나온다면 매우 좋은 구간이고, 또이 주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이 의미 있는 쌍바닥 라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위로 발산이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 고점에서 떨어질 때 사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폭 자체가 매우 큽니다. 신풍제약은 이 상승폭이 70%가 넘어가고 또 12만 6천 원에서 또 한 8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또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 바닥을 좀 지켜가고 있고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8만 원 라인이 이탈이 된다면은 뭔가 예를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아니면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확 밀린다든지 해서 밀리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또 위에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